반갑습니다. 토끼나합입니다. 토끼나합은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괜찮은 듯 하더니 오후 되니까 또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렇습니다. 또 비가 오니까 또 춥네요. 참 감사하죠. 자,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 요렇게 숲 공광분하고 요 돌담 공광분하고 같이 요렇게 한상 차림 해봤습니다. 한상 차림을 매일매일 한다니까 정말 쉽지는 않네요. 자, 오늘은 또요숲 공광분하고 돌담 거하고 또 어제 또 보여드렸던 거 하고 해서 두루두루 또 플로방스도 올라갑니다. 두루두루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그 돌담 공방 겁니다. 이 아이도 미니예요. 미니인데 이 아이도 제가 한 번씩 가끔마다 이렇게 엮어서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인기가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이 아이는 지금 복주머니 스타일이잖아요.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자, 사이즈 보시면 내경이 6.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8 나와요. 복주머니 스타일이고요. 요 아이는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 스타일도 이쁩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 내경 7 나옵니다. 높이는 7. 7 곱하기 7이에요. 자, 요렇습니다. 자, 요 아이가 1-1번입니다. 1-1번에는 복주머니 스타일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요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데, 요 스타일도 예쁘고, 복주머니 스타일도 예뻐요. 흰 색깔 요 아이는, 보라청이라고 해야 뭐라 해야 되나, 보라 색깔도 아니면서 블루도 아니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진사, 그리고 이 아이 흰 색깔로 이렇게 큐빅인 다 예뻐요. 이렇게 7,000원씩 해서 5개, 35,000원씩 제가 5개씩 다 묶었습니다. 색깔 넣어서. 자, 그리고 이 1-2번은요 진사로만 5개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모양새는 복주머니 스타일로 다 묶었어요. 이렇게 예쁘죠? 요렇게도 예쁩니다. 진사로만 다 엮어봤고요. 요 아이가 1-2번. 그리고 1-3번은 요 스타일로 해봤습니다. 요 스타일만 묶어봤습니다. 요렇게. 색상은 네 가지 색깔. 흰색, 진사, 요 아이는 보라청, 요 아이는 녹 색깔, 그린 색깔, 요렇게 해서, 그리고 큐빅도 요렇게. 반짝반짝 굉장히 예쁘네요. 요 아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5개 묶어봤습니다. 요 아이 1-3번. 그리고 1-4번은 복주머니 스타일인데 색깔을 넣어봤어요. 자, 요렇게. 요 아이가 1-4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요 스타일입니다. 색상 요렇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1-6번도 복주머니 스타일. 그리고 1-7번도 복주머니 스타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냥 뭐 복주머니 스타일하고 요 스타일하고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그냥 7세트를 제가 그냥 색깔별로 색깔을 넣어서 묶어봤는데 요거 다 나가면 또 그냥 1대1로다가 또 엮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좋으신 거 꼬리표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7,000원씩. 5개 묶어서 57, 35,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진사로만 엮어달라면 진사로만 엮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숲 공황분입니다. 제가 요 아이를 6개 남아있는데 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렴하게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사이즈는 11, 11.5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는 55,000원씩 드릴 거예요. 오늘에 한해서 55,000원씩 드릴 겁니다. 요 아이 끝나면 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인해서 세일 팍 해서 내보냅니다. 시집 다 보낼 거예요. 자, 3번. 자, 스티커 번호 3번. 스티커 번호 4번. 이렇습니다. 5번. 예뻐요. 요 아이는 옆에까지 다 이렇게 다 둘러있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예뻐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티커 번호 1번부터 6번까지 붙어 있으니까요.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세요. 개당 55,000원에 드릴게요.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플로방스입니다. 플로방스 이제 요 잔잔한 꽃이 두 세트밖에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요렇게 내경 지어드립니다. 6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무피는 7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요 플로방수는 장미 앞에 장미가 이렇게 달린 거고요. 이렇게 잔잔한 꽃하고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투톤으로 거의가 다 80, 90%는 투톤이에요. 원색가루는 극히 드뭅니다. 자, 이렇게 요 아이가 3-1번 장미꽃으로 엮어봤습니다.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자, 예쁘죠? 색상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요 아이가 3-1번 3개씩 묶었습니다. 3-2번은 잔잔한 꽃으로 이렇게 해봤고요. 요 잔잔한 꽃은 이제 요거 말고 한 세트 더 있고 끝입니다. 그리고 3-3번. 요것도 원색인 것 같으나 아래가 더 흐려요. 거의 원색은 드물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자, 요 아이도 이렇게 투톤. 요 아이도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엮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이제 3-4인데요. 이렇게. 요 아이 잔잔한 꽃. 요 아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요렇게, 네 세트를 이렇게 또 엮어봤습니다. 세 개씩. 개당 18,000원짜리 세개 하면 54,000원입니다. 어느 걸 가져가셔도 다 예뻐요. 장미는 장미대로 예쁘고요. 잔잔한 건 잔잔한 거대로 예쁘니까, 언니분들 스타일대로,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그 연꽃잎이 달려있는 그 화분이죠. 자, 저는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심어봤죠. 창 심어놓으니까 어울립니다. 자, 사이즈 14.5. 14.5.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원형이에요. 이거는 무유약입니다. 그러니까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연꽃 있고요, 연잎 있고, 연밥 있고 다 있습니다. 있을 거다 있는 그런 아이. 요 아이는 원형. 요 아이는 사각 사이즈 12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2 이렇습니다. 자, 요 아이는 사각. 요 아이는 다리가 이렇게 산발이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32,000원, 32,000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각으로만 다 가셔도 되겠고 원형으로 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하시면 64,000원. 그렇지만 두 개씩 묶지는 않았습니다. 좋으신 걸로 원형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사각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견본으로 이렇게 창을 심어 놓으니까 예쁘구만요. 자, 이렇게 좋은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32,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목단꽃이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목단꽃 가봅니다. 사이즈. 자, 16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는 보라색 목단. 화사하죠. 굉장히 이 꽃이 화사해졌어요. 환해졌죠. 그리고 요 아이는 분홍색깔. 이렇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6,000원씩 두 개에 52,000원 가봅니다. 자, 요번 아이는 도엔드 락분 15,000원짜리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시면 13 나옵니다. 높이는 10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보시면 모양새가 요거는 안으로 오므라들었죠. 여기는 살짝 벌어졌죠, 밖으로. 그렇지만 사이즈는 똑같아요. 똑같진 않지만 거의 그 가격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리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다리는 요렇습니다. 자, 요래요. 자, 이 아이의 가격은 개당 15,000원. 15,000원짜리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색상 골라가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 도엔도 트윈분 24,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내경 재워드릴게요. 14. 그리고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트윈분이죠. 요 트윈분이 다육이가 그렇게 잘 단다 하시네요.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거, 파란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대다 보니까 요 아이가 키가 살짝 작죠? 그렇지만 가격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요 아이로 가져도 되고요. 요 아이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도엔도인데요. 자, 도엔도 요렇게 10,000원짜리. 요 10,000원짜리도 이제 거의 없어요. 자, 사이즈 일단 보시고요. 10 나오죠. 그리고 높이 8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도 군생 신기 정말 괜찮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또 색상도 많지도 않고 개수도 많지도 않고 해서 요 만원짜리 5개, 요 만원짜리 5개에다가 여기 호리병 굉장히 더 좋아하시거든요. 호리병도 개수도 많지도 않고 색상도 많지도 않아서 여기에다가 2개씩 요렇게 해서 요 아이는 8,000원, 요 아이는 10,000원, 요렇게 해서 66,000원. 66,000원. 요 아이가 첫 번째고요. 요 아이가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요 아이는 녹색깔, 흰색깔, 빨간색깔, 겨자색깔, 하늘색깔 요렇게 해서 호리병은 여기에 노란색깔 없으니까 노란색깔 들어갔죠? 그린색깔 없어서 그린색깔 여기다 넣었습니다. 요 아이가 두 번째. 요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좋으신 거 첫 번째 하셔도 되겠고 두 번째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 호리병은 정말이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건데 색상도 없고 개수도 역잔이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보고 요 아이도 보고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엮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 66,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다나 공방분이죠. 다나 해서 다나 공방분인가 싶습니다. 자,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시면 17. 이렇게 보시니까 17 나오죠? 자, 높이를 보시면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습니다. 요 아이 7번이에요. 흰 색깔 8번. 블루 색깔 쨍합니다. 9번. 자, 요 아이는 올 블랙 10번. 요 아이는, 무슨 색깔인가? 연한 하늘 색깔인가? 모르겠네. 요 아이 11번. 12번 흰 색깔입니다. 13번은 여기는 핑크, 14번 블루, 15번 요 아이는 그린 색깔 요렇게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인가요? 아홉 개를 제가 요렇게 스티커 번호 붙여놨습니다. 요 아이가 개당 24,000원짜리잖아요. 그럼 두 개 하면 38,000원. 그러면 무택배로 보내겠습니다. 택배 없이 두 개 하시면 38,000원에 그냥 제가 택배비는 토끼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스티커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48,000원만 입금하시면 제가 토끼가 택배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스티커 번호 적어주세요. 두 개에 48,000원 갑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정말이지 굉장히 멋져요. 이렇게 멋진 화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겉에서 겉은 18 나오는데요. 자, 여기가 전이 굉장히 넓다 그랬죠? 내경 지어드릴게요. 내경은 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5 이렇게 나와요. 이렇습니다. 알리늄, 알리늄. 그 꽃 되게 예쁘잖아요. 그 꽃 같아요. 그리고 화분이 정말 독특해요. 자, 이 아이 근데 8만원씩이죠? 그리고 여기 가족끼리 자작나무에 이렇게 산책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자, 요 아이 하나 또 있고요. 자, 요 아이도 알리늄 2 이렇습니다. 자, 요 아이는 묶지 않았어요. 그냥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하나도 좋고 요 아이 하나도 좋고 아주 예뻐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있죠. 개당 8만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양이분입니다. 양이분 높은 분이에요. 사이즈 보시면 14 나옵니다. 높이는 19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는 6만원이에요. 진사. 자, 요 아이 6만원. 그리고 요 아이도 또 이렇게 예쁜 아이 있습니다. 사이즈 13. 높이는 19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는 45,000원. 자, 두 개 한번 같이 가볼게요. 두 개에 105,000원입니다. 진사 굉장히 예뻐요. 자, 요번 아이도 양이분 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16 나오죠? 그리고 높이 16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 얼마? 요 아이 5만원. 자, 요 아이는 16.5 그리고 16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6만원. 자, 5만원, 6만원, 11만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예뻐요. 자, 요런 거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토다운분입니다. 자, 토다운분 또 보여드립니다. 사이즈 보시면 9 나옵니다. 9. 그리고 높이 10 이렇게 나와요.
요아이는 입구가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입구가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요렇게 검은 줄이 들어간 거는 요 최근에 신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아이 13-1번 그리고 13-2번은 자, 13-2번은 요렇습니다. 요즘 요 토다원이 또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요 아이가 두 번째, 요 아이가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예뻐요. 자, 요 아이가 세 번째 13-3번입니다. 그리고, 13-4번. 자, 13-4번은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느낌 있죠? 요 아이 느낌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꽃이 같은 아이끼리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요 아이가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도 이렇게. 예쁜 아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같은 아이가 없어서, 요 아이끼리, 요 아이 엉겅퀴. 요 아이는 이렇게. 예뻐요. 요 아이도 예쁩니다. 요 아이가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까지 제가 해놨습니다. 요 아이는 은방울 꽃인가? 은방울 꽃인가? 아니면 금낭화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뻐요. 깔끔하죠? 이렇게 16,000원짜리 두 개에 하면 이륙십이 32,000원. 두 개에 32,000원, 32,000원입니다. 좋으신 거 숫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홍조분 9만원짜리죠. 레드 빨간 색깔입니다. 자, 사이즈 2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23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커요. 이렇게 예뻐요. 이렇습니다. 자, 빨간 색깔 지금 딱두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9만원씩이에요. 9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목단 하나씩 더 넣어 드릴 거예요. 이 아이도 가격은 개당 16,000원짜리입니다. 자, 14 나오죠? 그리고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덤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넣어 드릴 테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홍주분 가격만 받겠어요. 자, 9만원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은 흑고을 걸로 할게요. 자, 사이즈 12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자, 높이는 23이 나와요. 상당히 높죠? 자, 이렇게 장미. 이 아이는 분홍색 장미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붉은색 장미. 이 아이 가격은 76,000원짜리예요. 76,000원짜리인데 이 아이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이 아이 7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좋으신 색깔 골라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